그날 이후 평화로운 밤은 더 이상 없었지. 하루하루 두려움은 사람들을 짓눌렀고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공포를 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어. 그래도 모든 이가 포기한 건 아니었어. 맞서기 위해 일어선 이들도 있었지. 과연 무엇이 우리를 타락시켰고 절망에 무릎 꿇게 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. 운명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끝없이 진실을 찾아 헤매는 자들. 우리는 그들을 에스커라 불렀어. 그들은 결국 험난한 여정을 거쳐 숨죽여 기다리던 운명과 마주했을까?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여전히 저기 바깥에서 우리의 밤을 지키고 있다는 게야.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니까.